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콜롬비아 수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수프리모. 최근에 다선이신 유영현 씨의, 한국어 선생님 유영현 씨의 사연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후진을 못 하는 아버지의 딸이자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영현입니다. 네, 하트를 자주 날리시는. 그렇죠. 네. 하트지 않아요. 그분입니다. 네. 돌아가신 제 친가의 할머니는 호남 할머니지만 음식을 잘하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네. 이게, 자, 이거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제가 부산에 처음 갔을 때, 아는 동생이, 그때 처음 알았지만, 알게 된 동생이 하소연을 합니다. 꼭 서울 사람들은, 부산 사람이 수영 못하면 이상하게 본다고. 그 딱 봐도 맞는 말인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죠? 네. 물론 저도 그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공개 방송에 가서 네. 여기서 날씬하면 사이코패스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식의 서사고요. 아니 내가 평생 호남에 살았는데 그 입맛이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심지어 군대밥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취향은 누구나 다릅니다. 네. 음식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실 지역 특성이 아니라 개인 특성이고 먹는 사람의 기호 차이에 따른 것이기에 제 문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할머니는 살림에 전반적으로 취미가 없으셔서 할머니 댁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천하장사 만만세를 방송하는 TV 뒤로 뿌옇게 먼지 쌓인 물건들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들이 생각납니다. 네. 천하장사 만만세를 방송한다라는 건 뭐 그냥 씨름을 방송한다라는 거겠죠? 내가 명절에 갔다. 라는 뜻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요, 제가 이 유영현 씨의 이 말을 듣고 문득 떠올랐어요. 어릴 때 큰 댁에 가면요. 네. 그, 진열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진열장이 없는 집이 훨씬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주기적으로 가는 남의 집이라고는 큰 집밖에 없으니까. 네. 가면 그 진열장 안에, 유리나 옥으로 만든 새새끼들이 있어요. 네. 예뻐요. 그때는 또 원앙 인형을 좋아했죠. 인형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피규어? 피규어. 원앙 피규어가 있었죠. 근데 이 유리로 만들어진 새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거예요. 네. 먼지를 못 봤어요. 저 지금 떠올랐어요. 어? 그거 이상한 일이구나. 원래는 먼지가 쌓인 게 맞죠. 아니 근데 그거 장 안에 있었다면서요. 끈에 닦은 거지. 아니 장 안에 있으면 어쨌든 먼지가 좀 덜 쌓이긴 하지. 아 밀폐는 안 돼요. 아 그럼요. 예. 예. 뭐가 묻어요 또. 예. 또 옛날에는 팬이 약해가지고 방문 열어놓고 음식을 하면 다 퍼집니다 뭐가. 그렇죠. 예. 뭘 닦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집안일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사교 모임과 자식들 집 및 사돈댁 순회 방문을 더 좋아하는 사회적인 분이셨습니다. 네. 부모님이 바빠 자녀 중 제가 대표로 할머니 댁에 가서 한 달을 지냈을 때. 특이한 경우네요. 아니 부모님이 이게 바쁘면 이 부족의 관습인가 봐요. 네.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바쁘면 건 장녀가 한 달 한 달간 있어라. 아. 있어라. 가서 뭘 하죠? 고모네 시댁에 저를 맡겨두고 목사님 신방, 신도 가정 방문에 동행하시거나 바지나 치마 없이 하얀 타이즈만 입혀 저를 유아원에 보내시곤 했던 일. 요즘도 그런 코디가 있습니까? 학생들 왜 그 저 중세 왕족처럼 흰색 스타킹 그런 거를 입히진 않죠. 그렇게 입혀본 적은 딱 한 번 있네요. 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뭐 노래 부를 때 그렇게 통일 흰 바지, 흰 스타킹에 이게 뭐 흰 레깅스, 청 반바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땐 참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남자애들도 뭐 흰 스타킹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사진 보면은. 그쵸? 지금은 사실 흰색 스타킹을 보고 있으면은 운동선수용 컴프레서. 그렇죠. 컴프레스. 이런 것가 아닐까라고만 생각하게 되는데. 네.
하얀 타이즈만 입혀 저를 유아원에 보내시곤 했던 일. 여기서 이상한 점은 위에 보통 치마든 뭐든 하나씩 둘러준다. 주로 반바지나 예, 그렇죠 반바지 치마바지 같은 걸 입죠. 네. 근데 이제 아니면 퀼트 같이 생긴 어떤 그렇죠. 근데 네. 깔먹으신 건지 아니면 멋진데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뭐 둘 다 멋있는데요. 네. 근데 네. 일단 할머니 댁에 가서 한 달을 지낼 때 고모네 시댁에 저를 맡겼대요. 그 뭐죠? 고모네 시댁? 고모네도 아니고 고모네 시댁은 그냥 남 아닌가요? 남? 뭐랄까요? 창고 다시 돌아서 부모님하고 연관성을 생각하면 정말 남이죠. 운전할 때 운전 똑바로 해라고 그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 지나가도 그게 고모네 시댁이었니? 그러니까 뭐 whatever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남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게스트하우스 부모님은 할머니 어머님 댁에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게스트하우스에 가셨던 거죠. 네. 밥과 기름만 있는 볶음밥을 해주셨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아 밥과 기름 이거 저... 어려운 이건 무슨 근거로 이것을 볶음밥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좀 쉽지 않고. 아 근데 소금을 분명히 뿌렸다면은 간간하면은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야, 근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도 볼 수 없는 그런 레시피. 왜냐면 국물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기름 볶음밥. 왜, 근데 이제 옛날 때는 막 설탕 국수라고 막 있잖아요. 그냥 물에다가 설탕 타서 국수 말아먹고.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어떤 지역에는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역사상 좀 못 살던, 그 못 먹고 하던 시기에 그렇게 발생된 거겠죠. 네. 근데 이것은 설탕국수는 말 그대로 당분이라도 섭취해주고 그냥 먹기 뭐하니까 뭐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잖아요. 캐릭터가 이거는, 지역 특성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밥을 기름에 볶으면 유난히 더 뭐가 좋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밥을 먹어 그냥 호남은 식문화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적인 시도를 하는 분들도 나왔을 수 있죠. 해체하자 이것을 기름과 밥.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영국의 영국의 무슨 방송에서 이제 밥을 짓는 걸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시안이 아닌 사람이 밥을 짓는 걸 하는데 밥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밥통 밥솥에다 안 하잖아요. 그쪽은 슬로우쿠커에다 보통 하죠. 네. 그래서 뭐 했다가 중간에 뜸이 들기 전에 꺼내서 그걸 씻어. What? 그래갖고 정확하게 what 같은 반응을 또 어떤 유튜버 중국 쪽 그 유튜버가 그런 반응을 하는 걸 올려갖고 그 둘이 결국 만나서 새로 같이 이제 밥을 하는 그런 걸로 화해가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남미를 쓰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전분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밥을 헹구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볶음밥을 하기 전에 그게 제가 그런 게 막 밝혀지는 거예요. 속속들이 처음에는 티피컬하게 무슨 밥을 저렇게 하냐고 뭐 알지도 못한 놈들이 한다고 했다가 그런가? 속속들이 이제 지역의 어떤 아시아권이라 하더라도 밥을 헹구는 전분기를 없애서 고슬고슬하게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분을 없애는 헹구는 게 있다라는 게 막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모를 일이더라고. 이건 이제 저희에 비해서 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의 적도 주변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니까 제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안남미를 산 다음에 열 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몇 번? 열 번 다? 내가 했더니 얼굴만 긴 우리 집 밥인 거야. 맛있는데 원한 건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얼굴 길다라는 건 실제로 그냥 부피가 더 크게 느껴졌겠죠. 더 헤비하게 느껴졌겠네요. 그러면 예. 전분기가 더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대로라면 그렇죠? 그냥 밥이 없어요. 이게 아닌데 헹궈야 됐을 수도 있나 봐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뭐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네, 그럼 뭐 종에 따른 레시피 그런 것처럼 뭐 이 밥 기름볶음밥도 뭐 뭔가. 유영현 씨의 사연은 지금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어떤 지역에서 대대로 기름볶음밥을 먹었다. 밥과 기름만으로 할 수 있는 볶음밥은 어떻게 먹는 것이며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도리뱅뱅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또 기름이 뭐 그 거위 그 덕팩 그런 거는 또 혹은 뭐 라유라든지 뭐. 기름이 겁나 맛있는 것이요. 이게 그냥 기름인 줄 아냐 이러면서 설명해봐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눈도 입도 컸던 할머니는 제 느낌에는 천년만년을 사실 것 같았지만 나이가 더 많으신 할아버지보다 먼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엄마와 남동생을 태우고 할아버지를 뵈러 갔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자, 좀 전 사연에서 공무원님과 경찰관 이가 나왔죠. 네. 엄마와 아버지. 날 것 그대로의 혹격이 나왔습니다. 네. 이혼 후 한참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저와 동생들을 통해서만 서로 양가의 소식을 듣고 지내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둘이 붙어 살 때가 떨어져 살 때가 똑같죠. 서로 자식을 통해 대화를 합니다. 네 아빠는 뭐래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고 엄마는 장례식장에 차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들 중 할머니가 사회적 활동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며느리였던지라 모두가 얼굴을 알아볼 것 같으시다고요. 뭔가 한국 문화죠. 네. 그러면서도 혼자 되신 할아버지를 계속 걱정하시기에 장례식 이후 엄마를 설득해서 할아버지가 덮으실 이불 한 채와 과일과 고기를 사서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엄마가 방문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어귀에 나와 기다리셨으면서 엄마를 보자마자 휙 돌아서서 집까지 곧장 휙휙 가셨습니다. 네. 옛날 어른들의 이런 습관은 저는 사실 이해 못해요. 저는 옛날 어른을 이렇게까지 모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 빨리 걷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요. 이러면서. 잘 봐라, 나 속보한다. 그때 우리 사연 중에 그런 얘기 하신 분 있잖아요. 지나갈 때 슥 이렇게 하면서 저 지나가요라는 말 대신 아이고 슥 뭐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이해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요파시에서? 네, 미친 열떡들 중에 제 주변에도 인사 대신 슥 이러는 새끼들이 있었어요. 아, 니가, 니 쪽이 싫어한 쪽이었구나. 나는 좀 이해한다, 뭐 이런 거는. 아,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사실은? 부지불식 간에? 지금 어쨌든 할아버지께서 그러고 계시는 거죠. 휙, 휙. 삐쩍갈라고. 삐졌어, 뭐 약간 이런 건가요? 할아버지를 따라 쫄래 댁에 들어갔을 때에도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자 아버님 절 받으세요 하며 큰 절을 하셨고 저와 동생은 예상치 못했던 그 상황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을 하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하는 할아버지. 여보시오? 땡땡 가기요? 여기 유장로 집인디 짜장면 네 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갖다 주시오. 아, 이게 참 편하네요. 이거 지금 배달앱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사전에 뭘 입력할 필요도 없이 유장로 짜장면 넷 탕수육 하나. 그렇죠. 주소도 안 말했습니다. 네. 저는 다급히 짬뽕을 외치고 싶어요. 이상하게 짬뽕은 다급하게 외치고 싶죠. 네. 저는 다급히 짬뽕을 외치고 싶었지만 잠자코 있었습니다. 조금 후 짜장면이 도착했습니다. 땡땡 작은아버지는 잘 지내시죠? 할아버지. 가가 벌써 몇 살인디 이제 다 늙었단께? 하는 등의 어색한 대화가 흘렀고 저는 식구들을 태워간 책임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틈틈이 짜장면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르신들 보러 갔을 때 깍두기인 사람들, 말 안 해도 되는 네. 사람들은 말을 다 해주는 사람들이 원래 친한 줄 알아요.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선두에 선 사람이 아이스를 겁나 깨고 있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어두우신데 저와 남동생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들으시면서 엄마가 하는 말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더군요. 전 이것도 모르겠어요. 네. 이 선택적 청취.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네. 짜장면과 탕수육을 다 먹은 후에는 사가지고 간 과일을 깎고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역 방송에만 나오는 촌스러운 TV 광고와 몇 선 의원이 나오는 뉴스를 함께 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 나오는데 마치 10여 년 전처럼 명절 연휴 이후 귀가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조건 반사죠.
그때에도 언제나 모든 친척들은 집에 가고 아버지도 시내에 나가 친구들과 놀고 할머니는 교회에 가시고 저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가 연휴의 마지막 풍경이었거든요. 아, 재밌는 지점이 있네요. 아버지는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았군요. 후진을 못하시기 때문에 인생 직진이다. 그렇죠. 집에 갈라 그랬는디. 명절날 진짜 하긴 이제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고향 친구들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경우가 있긴 하겠네요. 돌아오는 먼 길 운전을 하는데 엄마와 남동생은 갑자기 땡땡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 니네 누나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한 얘기인가 봐요. 니네 네. 누나 낳고 할머니가 내려와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미역국에 계란을 풀어서 끓여주시는 거야. 너무 맛없어서 못 먹고 누워있는데 니네 고모는 퇴근하고 와서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언니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는디야? 라고 하고 니네 할머니는 자는 애 낳고도 뭘 잘 안 먹는단께? 하시고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할머니 교회 갔을 때 도망 나와서 몰래 땡땡각에서 짜장면 먹었다. 참 맛없었는데 왜 그렇게 맛있던지. 와, 그 뭐 결론 간단하죠. 할머니 음식이 그렇게 맛없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고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누이는 이거를 맛있게 먹었다라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 집만의 어떤 갑자기 해준 어떤 괴식이 아니라 패턴. 원래 먹던 어떤 음식이긴 하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죽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뭐 계란을 풀면은 결국 다 죽되는 거니까 우리가 왜 샤브샤브 집 가서 먹고 나서 계란 칼국수. 풀어 계란 풀어서 저기 죽해 먹지 않습니까? 그런 질감이겠죠.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동생, 엄마도 땡땡각 갔어? 그게 그때부터 있었어? 나 초딩 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 있었는데 도무지 먹을 게 없는 거야. 라면 끓이면 혼나고. 그러니까 참 옛날 분들은 라면을 진짜 굉장히 뭐 뭐랄까 라면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죠. 맞아요. 본인은 그렇게 자주 끓여 드시면서 뭐 이렇게 뭐 아랫사람이 끓여 먹으면 그거,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손주가 끓여 먹으면 그 나쁜 거 먹는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할머니 교회 갔을 때 도망 나와서 땡땡 가게 뛰어가서 짜장면 사 먹었어.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뒷짐지고 들어와서 가자 하시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아, 이게 글쎄요. 그러기에는 이 정도로 하기에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음식인데요. 요즘이니 이제 뭐 2대 3대가 모여서 식당에 가서 단체석을 잡고 잘 놀고 잘 먹다 옵니다마는 옛날에는 명절에 식당에 잘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예. 엄청 눈치 보고 있는데 결국 혼내진 않으셨어. 땡땡각 사장님이 할머니한테 그 집 손자 여고와 짜장면 먹는디요? 했다더라고. 아, 이게 제가 봐요. 이게 봐요. 이게 배달앱보다 너무 어드밴스 돼 있어요. 심지어 지인의 동선도 알려줍니다. 아니, 후기를 사장이 쓰죠? 맛있게 먹었어요. 네, 손님이 여기서 맛있게 먹고 있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립니다. 나도 아직 그 맛없는데 맛있는 맛이 기억나. 근데 엄마는 안 걸렸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땡땡각 짜장면은 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봤지만요. 그래도 그 시골 마을에 중국집이 그 집 하나뿐이라 도망 나가서 뭘 사 먹으려면 그 가게에 가는 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마 전화 주문을 하셨던 할아버지도 같은 이유였겠죠. 이 도망의 중의가 재밌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분위기로부터 도망갔죠. 아, 그렇네요. 짜장면을 통해서. 땡땡각은 이 마을을 방문한 모든 분들의 어떤 안식처 같은 곳이군요. 뉴헤이븐. 사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딱히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닐까. 독점시장. 그렇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맛없는 중국집을 접할 때, 땡땡각인 상호를 볼 때, 레깅스만 입은 패션이 주류가 된 것을 볼 때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저는 트리닝이나 아니면은 저 밴드로 묶는 바지 같은 거 있어요. 밴드로 묶는다? 저 허리띠 대신에
그런 건 패션템이기도 하죠, 종종. 음흠. 이걸 하이웨이스트로 입었다. 그럼 할머니가 잘 놉니다. 할머니는 3분의 2가 바지셨거든요. 네. 언제나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문화, 양식이었을까? 복싱 양식이었을까?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비율로서 할머니는 그 자체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각 지역마다 다른 음식과 각 집안마다 다른 음식 맛이 소중한 문화의 유산으로 느껴지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 평생을 살다가 결혼 후에 처음으로 남쪽의 음식을 먹게 된 엄마에겐 할머니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을 겁니다. 늘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다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게 되었던 저와 남동생에게도요. 몇 년 묵힌 이야기이고 쓸까 말까 했던 사연인데 쓰고 보니 좀 신파인가 싶네요. 저희 가족에겐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유영현 씨의 사연이었어요. 글쎄 신파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요. 짜장면이 맛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음식도 맛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막 그 맛이 잊혀지질 않아요. 뭐 그 도망가서 먹던 그 맛있던 짜장면 이게 아니라 그랬다면 약간 그 아직도 텐데. 떠오릅니다. 아 물론 떠오르시죠. 맛없는 걸 먹을 때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모든 스토리 속에 음식, 어떤 기억 속에 음식이 맛있는 거는 좀 뻔한데 가끔 이렇게 어떤 기억 속에 어떤 맛없는 음식 남는 건 좀 독특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더 애잔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결론에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 한국 문화 안에서 우리의 어머니는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며느리는 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음식 맛 고생. 으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 세대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지역에 살다가 인터스테이트에서 다른 먼 곳으로 시집을 가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하셔야 됐단 말입니다.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 혼자 있을 때가 있으면 자기 해먹고 싶은 걸 해먹거나 사먹고 싶은 걸 나가서 사먹거나 근데 사먹고 싶은 걸 나가서 사먹어보려고 했더니 거기에 동네 전체에 내 입맛에 맞는 게 없다. 그러면 전화가 간다. 그 집 며느리가 여기 와서 먹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해먹어야죠. 그런 얘기 제가 은근히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며느리들은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해먹고 싶은 걸 해먹었다. 또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빵을 혼자 있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빵을 만들어도 드세요. 옛날 분들은 집에서 다 만드는 경우도 가족에게 있거든요. 빵을 해주는 경우는 한국에서 없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 예. 제가 제빵을 해봤어요 이러면서 그런 경우 좀 흔하지 않았겠죠. 밥과 삼찬과 뭐 밥찌개 국을 다 했었어야 될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이제 혼자 드시고 싶을 때는 빵 해 드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말 심파였으면 이런 얘기나 하고 끝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정말 맛없는 음식 못하는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유영현 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